네, 자리야!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어색하죠, 우리? 네. 22년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22년도에는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 도장에는 왠지 모르게 힘도 나고 에너지도 정말 많이 넘치는 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섰고요. 가장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2021년도에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회의 끝에 뭔가 하나 이제 업로드를 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지도자상 제발! 발표에 앞서 초대 가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김예준. 잘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곡은 힙합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헬라! 헬라. 초대 가서 한번 모셔보세요. 어제 흰눈을 부르는데 담백하더라고요. 아, 진짜 로 진짜로 잘하고 진짜 리얼. 자, 조용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대응해 주시면. 네, 여기있습니다. 떨리네요. 이거 잘해야 된다. 아아. 여기까지. 아, 이거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거. 라디오 겹쳐. 네, 그러면 빠르게 저희가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축하합니다. 김경찬. 모든 영광을 저 자신에게 바치고요. 네.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내리던 어느 날 고운 이슬로 여자친구 만들러 수업을 열심히 하니까 모이셨네요. 일단 21년도에 1등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21년도에도 검은 호랑이 때인 만큼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제 택배가 오면 궁금한 게 중요해. 시켜야지 오는 거 아니야? 그냥 시키신 거구나. 감동. 항상 결과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전에는 네. 생각이 있죠. 저는 아직 생각도 안 들고.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택배로 오는 결과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시작 단계야. 어쨌든 기분은 짱.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 22년도를 좀 맞이하면서 저희 지도자들은 어떤 좀 다짐을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씩 들어보고 네. 저희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저희 그 편지 잘 받아보셨을까요? 오! 저희 이번에 와. 편지 쓰면서 저희가 어제 편지를 다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낸 이유는 저희가 편지를 쓰다가 저희가 이제 수업 항상 끝나고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피곤할 때도 있었고요.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맞나? 한 명 한 명 진심을 다해서 쓰긴 했는데 저희 손가락의 체력이 가끔씩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상훈이 이렇게 잘하셨어. 비밀이 있는 거야. 다행히 1등 아닌 것 같은데? 4등. 만약에 조금 글씨체가 이상하거나 부모님이 조금 보셨을 때 조금 이렇게 글씨를 쓴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지도진 한 분 한 분 멋진 소감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네, 2022년도에는 아이들이 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좀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22년도에 목표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도 각자 목표를 좀 설정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또 재밌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생 규모님입니다. 이번 2022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요. 검은 호랑이는 강인함, 도전정신, 그리고
리더십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단어들만큼 저희 아이들이 좀 더 강인해지는 2022년도 호랑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줄 거지? 2022년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위태권도의 지도사와 김예진입니다. 네! 2022년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항상 재미있는 밝은 모습으로 조금 더 화려하고 멋있는 태권도를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이열장 백사범입니다. 21년에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22년에는 저희 호랑이 해인만큼 아이들 강하고 씩씩하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이 태권도장 선생님입니다. 안녕 얘들아. 이번 2021년도 충이 태권도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2022년도에도 많이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제나 이런 관련돼서 변동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깜빡깜빡하는 성격이라서 많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스승이 아이들, 스승님이랑 사모님 도와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21년 모든 부모님들에게 만족을 드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운영적인 부분 아니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2년도에는 2021년 부족했던 점을 발판 삼아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저희 충이 태권도가 되고자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짧은 영상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2월 중순에는 교육 방향성을 좀 PPT를 활용해서 부모님들에게 22년도에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 아이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스승님, 부모님들에게는 저희 도장에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2022년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저희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자네! 반갑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계신가요? 아이들의 성격 하나하나와 열심히 하는 점, 그냥 항상 노력하는 점. 성인 성격은 어떤데요? 저 항상 열심히 합니다. 아니 성격이 어떠냐고. 이렇습니다. MBTI가 네, 선생님 퇴근 못하고 계시네요. 네. 어떤 마음으로 쓰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보다는 이제 아이들 얼굴을 마스크 벗은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새롭고 가끔 그 아이들의 그 행동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즐겁게 쓰고 있어요. 너무 진지해서 촬영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뭐야? 어디 가는 거예요? 니세부터 태권 넌 안 맞죠? 잘하지. 왜? 편지 안 쓰시나요?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 저 중얼 솟는 것만 한번.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요. 드락치기를 하던 제 모습. 학창 시절 키가 멈춘 거 아니에요? 진짜 학창 시절인데. 늦새부터 내 키는 안 커요. 편지 다 끝나셨나요? 네, 학창 시절 때 저는 벼락치기를 해서. 네. 삼는 걸 만 적 있죠? 네. 저는 남들과 다르게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달리다 보니 네. 봤었네요. 벼락치기 4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퇴근. 늦새부터 힙합은 안 맞죠? 자 네, 스승님 편지를 쓰고 계신데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 쓰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여 네네네. 진심과 사랑으로 네네. 네,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네네네. 네. 네네. 지금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네네네. 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한테는 진지해서 쓸 수 없다 그랬는데 네. 어떠신가요, 스승님? 어차피 제가 네네. 편집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네네. 편집자는 저이기 때문에 네네네.